가끔 쓰는 말인데 혁명은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네. 피를 흘려서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 개혁은 눈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뻔히 뭔가의 오히려 우리가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촛불을 들고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했던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이루어졌던 건데, 그동안 뭐 쌓였던 게 있었죠. 근데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법적인 절차들을 지켜나가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시고요. 그 정해진 룰 안에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를 합법적인 걸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게 계속적으로 그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립으로 보는 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볼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검찰이 지금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또 우리 9일에 공수처법 통과하고 또 10일에 그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아마도 올해 안에는 이게 좀 매듭을 지어야 하지 참 뭔가 않을까. 대한민국의 큰그 적폐 같은 덩어리를 치우는 그런 느낌 같은데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 저 얘기하세요. 제가 가끔 쓰는 말인데 혁명은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피를 흘려서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 개혁이라는 것은 혁명은 어떻게 보면 폭력성이 있는 거거든요. 양측이 폭력이 붙고 그래서 우리가 늘 피르 혁명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개혁은 눈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뻔히 뭔가의 방향성이 있지만 기다려야 되고 답답해야 되고 때로는 개혁에 저항하는 자들에 의해서 분하고 저는 가슴으로 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힘든 거죠. 그 촛불을 드는 심정은 폭력성은 없지만 가슴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명은 피를 흘리는 것이고 개혁은 촛불을 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매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속보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 갖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뭐 집권 4년 차에 40% 뭐 걔네들은 뭐 콘크리트가 붕괴된다고 하는데요. 콘크리트는 붕괴되지만 걔네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예요. 안 깨져요. 네, 안 깨지는데 바람이 지어 자기네들이 콘크리트가 붕괴됐다.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